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렇게 작가가 쓴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책들이 이제 이렇게 손끝에서 나오는 글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이 울림이 있는 글이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읽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좀 오래된 책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 오늘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그런 유대계의 그런 정신신경 분야의 그런 권위자였던 죽음이죠. 죽음. 빅터 프랭클인데 이 책이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극한 책임의 체험을 뭐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아우슈비츠 여러분들 그런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걸출한 그런 사람들도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는 나치가 동유럽을 이렇게 침략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미리 그런 것을 예견하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근데 이제 의사니까 비자가 받아들여졌죠. 그때 갓 결혼한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좀 많이 늙었어요. 내 같으면 아이들을 떠나게 했을 것 같은데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그냥 부모님과 함께 머물기로 결정하면서 부모님도 아우슈비츠를 가고 아내도 아우슈비츠 감옥을 가고 본인도 아우슈비츠 감옥을 가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빅터 프랭클만 살아남았거든요.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가운데 왜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의사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았을 때 왜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지만 부모는 뭐 시간이란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 부모라면 그때 책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 나는 과감하게 뭐죠, 자식들 하여금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내가 이제 아우슈비츠 감옥 속에서 죽음을 당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 이런 내용들이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보통 사람 이야기, 작은 제목인데 참 그 책 내용이 아주 감동이 있죠. 오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인상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옥 속에서, 아우슈비츠 감옥 속에서 카포라고 합니까? 그 감옥에 있는 수용자들을 감독하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잃었거나 아니면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저 즐기려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였다. 포기하는 경우죠. 따라서 어느 날 동료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그가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해 나갈 힘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일단 그 믿음을 잃고 나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시 생기기는 힘들었다. 감옥에서 여러분들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감옥의 수용 규칙을 크게 위반하는 거죠. 그런데 목숨을 내놓는 경우입니다. 그건 포기한 사람들이 보이는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것을 다시 얻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동물은 그냥 삽니다. 근데 인간은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상실하게 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재물과 같은 부분들도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잘 관리해야 되지만 자신의 그 마음, 영혼도 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영, 혼, 의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이 여러분들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때때로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우슈비츠 감옥 속에서도 그 하늘을 볼 수가 있으니까 석양도 볼 수가 있고 별들이 하나둘씩 빛을 잃어가고 아침을 알리는 연분홍빛이 짙은 먹구름 뒤에서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내 모습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수용소에 수감됐으니까. 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손에 잡힐 듯 아내를 그릴 수가 있었겠죠.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습니다. 67쪽에 나온 내용인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아우슈비츠를 살아남을 수 있던 그런 중요한 요인은 다시 살아서 그렇게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다시 이런 삶을 꾸리는 거하고 자신이 그런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예, 책을 바깥에 나가서 다시 써야겠다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아마 이 양반으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북돋우는 중요한 그런 동력원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냥 손에 잡힐 듯 기억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공간이란 것은 전혀 시공간이란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 체험적인 짙은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끝에 쓰지 않은 책들은 굉장히 강한 울림이 있는 거죠. 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또렷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관통하고 지나갔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시를 통해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나는 인간의 시와 사상과 믿음이 설파하는 숭고한 비밀의 의미를 간파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오래전에 여러분 한국 작가들의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로마인 이야기 이런 책을 지었던 시오노 나남이란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시오노 나남이란 작가는 일찍이 여러분들 그 저 이탈리아 반도를 건너가가지고 이탈리아 남자들이 참 미남이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남자분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들 한 명 얻었고 그 아들 아마 의과대학을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그 남자분은 그 남자분의 인생을 갖고 그다음에 혼자서 이제 이런 작가 생활을 한 거죠. 시오노 나남이라는 그런 로마인 이야기는 참 대작이죠. 그 시오노 나남이의 여러분들 회고록에 보면 그런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여자는 여성은 평생 동안 외롭지 않다. 나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표현이거든요. 일생을 통해서 한 남성으로부터 진실된 사랑을 체험했던 그런 여성은 평생 동안 외롭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을 예,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모습뿐이었다. 이제 아내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이때 여러분들 고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녀와 함께 했던 기억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게 시오노 나나미 이야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사랑받았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들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없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는 거죠. 오랜만에 이런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다시 들추겠는데 너무나 감동적이네요. 예.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것이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극단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고통을 올바르고 명예롭게 견디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 때 사람은 그가 간직하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천사들은 한없는 영광 속에서 영원한 묵상에 잠겨 있나니. 글이 그냥 예, 산문이지만 뭐 시처럼 이렇게 느껴지네요. 시오노 나나미가 여러분들 고백했던 것처럼 일생 전부를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받았던 여성은 평생 동안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남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남성도 진정으로 사랑했던 한 여성으로부터 진실된 사랑을 그것이 길었든 짧았든 간에 체험하게 되면은 평생 동안 뭔가 이렇게 충만한 공허감이란 것이 없는 거죠. 두 사람이 이런 시공간을 다 나눈 적이 없지만 너무나 사랑했던 존재를 가졌던 부분들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와 의지를 부여했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오노 나나미가 이렇게 체험한 겁니다. 일생을 통해서. 비록 자신이 사랑했던 그런 이태리 남자가 자신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한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크게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보거든.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서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러더니 점호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서쪽에 빛나고 있는 짙은 층식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흙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비친 하늘의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 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감동으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일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아우슈비츠의 수감자들 입에서 나온 것이 장엄하게 지는 석양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자기의 일상의 순간순간에 작은 것에 감동할 수가 있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면 우리가 험한 세상의 세파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지은 이 감동적인 책이 세월이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아직도 굉장히 참 너무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읽은 독자가 40대 읽었던 책을 다시 60대 읽더라도 그 사이 한 20여 년 정도의 세상의 그런 세파 속에서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감동의 정도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것은 제가 이 시사평론을 하면서 동시에 좀 충전을 시청자도 하시고 저도 한다는 의미에서 신간 구간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은 좀 오래된 책이지만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 가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사 문제를 다룬 중에서도 틈틈이 이제 이런 책을 볼 때도 회수라는 거가 제가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분들하고 좀 다른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큰 그런 위로와 감동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제공하는데 조그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